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댓글 참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요즘 시장 보니까 또 뉴욕 증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증시는 오늘 이제 대통령의 날 이제 등장을 네. 하게 되고, 이번 주에 국직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1월 FOMC 의사로 그 발표가 되고요. 네, 예. 그렇죠. 뭐 월화수목금 중에 제일 중요하기로는 우리가 아마 목요일 날 뭐 살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FOMC 의사록도 있고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가 엔비디아 지금의 주가 수준을 갖다가 정당화해 줄 만한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나오느냐 하는 그거고, 뭐 어쨌거나 지금 뭐 환율이나 금리가 조금 특정 레벨에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물꼬를 터줄 모멘텀이 뭔가 싶기는 한데, 우리는 또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고, 아 그리고 또 테마주가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전부 뭐 심지어 연기금까지 요즘은 테마주를 안 담으면은 그 뭐 실적 평가에서 소외가 되니까 네. 초전도체 관련주를 갖다가 예. 연기금도 손대더라고요. 그런 상황까지 와서 그래요. 이제 뭐 또 저 PBR주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 일정을 밝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네. 오늘 이제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과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옮긴 소속사가 아직 제 입에 잘 안 붙어서요. 네. 이게 참 습관이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미국 쪽 보니까 CPI 이후에 PPI까지도 지금 좀 인플레이션 상승률 둔화가 좀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물 건너간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에 저는 등에 땀이 좀 날 정도 걸어다니면 그때 네. 돼야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 네네. 그 얘기를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 땀이 날 정도가 돼야 네, 그 이제 대충 이제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정도까지 밀린 거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은 어떻게든 상승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CPI 발표에 한 번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기대했던 PPI에 예. 두 번 두들겨 맞으면서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 1월 달 내내 사실은 우리 한국 시장만 소외됐냐 걱정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실적을 제가 2주 만에 나와서 네, 뽑아봤더니 네. 우리나라가 제가 비교하는 저 주요 선진국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의 2등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호. 네덜란드가 1등 했고 우리나라가 예. 2등, 그다음에 일본이 3등. 이게 이제 그 파란색 선이 이제 그 한 달짜리 수익률인데 이제 미국도 뭐 중간쯤 다긴 하지만 지금 일주일 수익률은 이제 보합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한 달 정도의 성과를 가만 보면 네덜란드가 1등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 나라가 ASML 그 소위 예, 그 반도체 EUV 장비의 예. 전 세계에 독점을 하는 그 기업이 지난 한 달 동안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고, 만약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거죠. 삼성전자 30% 올랐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1등 했겠죠, 사실은. 야, 네덜란드가 또 반도체 강국이군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유럽의 반도체 강국입니다. 예. 예, 다른 종목들도 여러 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올라간 스토리가 다릅니다. 저 PBR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일본이 최근에 지난 일주일간 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일본은 뭐가 많이 올라갔나 봤더니 저기 역시 또 AI 쪽이 소위 소프트뱅크나 뭐 기타 그런 관련된 소위 이제 테크 AI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뻐꾸기 우는 사람들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다시 상승 모멘텀을 외국인들 중심으로 다시 되찾았다는 것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까지 예. 네. 뻐꾸기 뭐라 하셨습니까, 방금? 아, 각 나라마다 이제 소위 자기만의 고유의 스토리들이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AI보다는 저 PBR로 올란 거거든요. 네. 때마침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 또 발표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예. 일주일 후에 발표가 될 텐데 그때도 아마 2주 전에 저희가 봤었는데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네.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주일 후에 발표되니까 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조금씩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한번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상당히 좀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 사실 시장을 역시 좀 주도한 예. 측면이 있는데 예. 2주 전에도 제가 그때 왔을 때 외국인들이 그 1주 동안
종목들을 뭘 샀느냐. 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들을 순서를 쭉 11개 기업을 한 거고요. 네.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SK스퀘어까지 쭉 순서로 제가 지금 그 순위를 매겨봤는데 예. 보시면 이 중에 보시면 확실히 그 소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외국인 투자 비중이 외국인 그 보유 비중이 1%포인트 이상 늘어난 예.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이 올랐더라. 아하.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3.2%포인트 올랐는데 확실히 그 한 달 동안 35% 올랐고요. 그러네요. 예, 이제 그 절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규모를 커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분율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0.3%, 0.5%.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는 둔화됐고 SK 하이닉스가 9.7%로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간 정도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아, 삼성물산 마찬가지로 30%대의 성장 보였는데 상승 보였는데 지금 지분율이 2%, 1% 이상. 그러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지분을 늘린 종목들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는 좀 이거는 약간 AI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거지만. 네. 그래서 확실히 저 PBR 종목들 중에 확실히 주주 환원이 좋아지고 있거나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는 뭐 KT, SK, 스퀘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확실히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사들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될 소위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네. 확실히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좀 가시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실행 가능해 보여야만 이 분위기를 쭉 더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삼성전자가 저기 월간 상승률 지금 네, 한 달 상승률 마이너스 한 달 동안에 거의 보합입니다. 모델은 거의 뭐 보합인데 네. 예, 제일 그냥 외국인들이 저 사들인 거에서는 관심은 제일 적었네요. 이게 상대적으로는 이거보다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변화가 그러네요. 있기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변화가 많을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네. 변화가 많을 거라고 보다 보니까 같은 삼성 브랜드 안에서도 차별화가 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이게 진짜 26일 날 발표되는 내용 중에 시장이나 외국 자본들이 봤을 때 하면서 고개 끄덕거릴 만한 내용이 한두 개는 있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특히 기대하는 게 네. 일본이 워낙 지금 혼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했죠. 네. 미국 다음으로 사실 잘 나가고 있는 예. 나라인데 일본이 드디어 이제 좀 비싸졌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 한 1년 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 0.5배, PBR 0.5배였던 예. 게 지금 1배를 다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지난 일주일 좀 올랐긴 했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쪽에 들어갔던 그 소위 이제 이런 저 PBR 투자했던 그러한 투자자들이 예. 이제는 한국이 변화율이 더 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타이밍 이슈로는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이걸 이제 얼마나 잘 외국인들이 설득될 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 그 신장 개업발이라고 있는데 신장 예 일단 뭐 그 입구에 화환도 많이 서 있고 네. 주차장이 차도 버글버글하다 보면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맛있으면 자주 가게 되고 네. 그러네요. 일본서 차익 실현하고 신장 개업하는 한국으로 돌아와 준다.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아침에 얼핏 오다가 봤는데 UFC 미쯔비시였던가? PBR이 0.3에서 0.8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일본은 성공한 거죠, 뭐. 그렇죠. 거의 그럼 3배 가까이 올랐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물가 네.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CPI가 먼저 발표되고 이제 주말에 또 PPI까지 발표가 됐는데 CPI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지금 뭐 서비스 물가 자체도 그렇고 이게 상승세 둔화가 쉽게 잡히지 않나 봐. 이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 아마 수요일 날 많이 그 다뤄오셨을 것 같은데 예. CPI가 발표됐을 때 물가는 이미 잡았다라는 사실은 지금 현재 낙관론자들의 대부분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네네. 2% 결국은 간다.
시기의 이슈지. 글로 방향성은 잡혔다라고 강하게 있고 CPI가 발표된 날은 시장이 출렁을 거렸지만 뭐라고들 그랬냐면 이거는 1월 달에 그런 계절적인 이슈. 뭔가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또는 산술적으로 반영하는 것들 때문에 1월 달만 튀지 2월 되면 같이 잡힐 거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꼭 그때 이제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되었던 CPI 중에는 소위 스포코어 CPI 서비스 물가에서 주택 뺀 거. 여기가 MOM으로 0.8%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이게 미국의 연은들이 각자 저기 그 역할을 나눠서 같은 소비자 물가를 봐도 좀 다양하게 보게 그렇죠. 해주거든요. 그래서 왼쪽 차트는 그 절사평균, 16% 절사평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16% 절사평균은 뭐냐면 위아래 8%씩을 떼는 겁니다. 너무 물가 많이 오른 8%, 너무 낮은 8%. 이게 딱 무슨 이제 그 피겨 저기 스케이팅 예. 또 내지는 체조 평가하듯이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낮은 사람 빼고 평균 내잖아요.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절사평균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월별 MOM으로 올라가는 것을 연유로 한 건데 5.8%나 올라서 지금 한 3, 4개월 동안 바르게 가파르게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 보시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가파르게도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음흠. 지금 예, 왼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절사평균 소비자 물가가 평균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간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은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경직성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잘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위 물가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만에 한 번씩 올리는 것들. 예. 그럼 한번 올라가면 꽤 오랫동안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검정색 선이 지금 3.8% 상당히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헤드라인이나 소위 슈퍼코어나 코어를 보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의미 있게 올라가느냐 올라간다라는 것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스럽게들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이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됐던 PPI. 예, 이게 이제 사실은 투자 은행들 포함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좀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다시 강세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비유하자면은 그 복싱 선수들 그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 잽에 이은 잽 다음에 스트레이트 원투. 예, CPI가 잽이었다면 PPI는 약간 스트레이트성. 그렇죠. 좀 데미지가 있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연속 CPI와 PPI가 동시에 다 시장의 예상치를 가파르게 좀 넘어섰거든요. 네.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원래 예상은 전월 대비로 해서 근원 PPI, 일반 PPI 다 0.1% 상승할 걸 예상했는데 네. 헤드라인 PPI는 0.3% 세 배 더 많이 나왔고요. 근원 PPI는 0.5% 다섯 배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0.1, 0.5 그러니까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그거의 몇 배인지를 나눠보면 다섯 배, 세 배나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높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는 워낙 기저효과가 높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변화, 전월 대비 MOM은 상당히 우상향으로 바로 이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레리 서머스 그 전 재무부 장관 하버드의 지금 경제학과 교수께서 오히려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FOMC에서는 한 15%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할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주말 동안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시장을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려를 자아내게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기 CPI가 나왔을 때는 사실 좀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했던 얘기가 연준은 CPI보다 PC를 보는데 PC에는 뭐 그렇게 주거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이런 맞습니다. 등등을 얘기했는데 네. 이 PPI가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PPI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결국 또 CPI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게 2월에 진정되는 모습이 아니면은 조금 시장으로서는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지금 그 미국의 소위 투자 은행들, 예. IB들이 이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주장은 일시적이다. 2월이면 다 잡힌다. 뭐 CPI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말씀 주신 대로 PPI가 발표되자마자 재빠르게 네. 다 예측치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차트를 한번 다시 열어봐 주시면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바클레이즈,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들이 지금 PC 물가를 원래 예측한 거에 거의 두 배 이상 지금 1월달 PC 발표가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예. 근데 이걸 지금 거의 지금 이 숫자가 전 직전 거가 비교가 안 되는데 대부분 이제 거의 두 배 가까이도 올라간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슈퍼코어라는가 코어 서비스 소위 이제 주택을 뺀 것들을 보시면 평균 예측치가 발표된 것만 하면은 0.57 이게 원래는 0.23 0.3 언더였거든요.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국은 투자 은행들이 적어도 지금 1월 달 수치를 보고는 PC 물가가 자기네들이 예측한 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거 연준의 그 소위 금리 인하가 상당히 오랫동안 뒤로 후퇴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들은 이게 아예 완전히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뭐 하반기 정도로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잘 기억해 주시면 1월 초만 해도 예. 그 저희 12월에 그때 그 FOMC에서 발표했던 그 경제 전망 요약 점도표에서는 올해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측했는데 예, 예. 시장은 그때 7번까지 예. 반영했었죠. 이제 이것이 많이 끌어올려져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게 네 번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거의 이제 연준의 예측치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대로 과열이 지속된다면 연준이 올해 내에도 금리를 인하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은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 주초부터 이렇게 또 겁나는 얘기만 하느냐 하시는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계시겠는데 네. 뭐 걱정스러운 얘기는 초반에 다 해버리죠. 뭐. 네. 그러고 뒤에 가서 좀 그거 하고. 네. 저기 우리 송 대표님 가끔씩 이 유동성 관련한 지표들을 가져오시는 가운데 또 한 축을 담당하는 BTFP. 작년 3월에 은행권 위기 생기고 나서 연준이 여기 필요하면 여기서 갖다 써라 하면서 저리로 막 푸는 자금. 그게 지금 3월 중순인가 3월 한 초순인가 뭐 끝나는 걸로 지금 연준에서 밝힌 예. 것 같은데요. 예, 3월 11일이 3월 11일 날 이제 만기인데 그 이후로는 네. 이제 BTFP 갖다 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네. 것 같은데 예. 연준이 사실은 망할 것 같은 걱정되는 은행들을 상대로 네. 채권 맡기고 1년 동안 이렇게 금리 딱 고정해 갖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맡기는 채권이 시가로 계산하면은 엄청 싸져야 되는데 예. 그냥 그 액면가로 예, 그대로 그러니까. 다 담보 쳐주고 그다음에 예. 금리 쳐줘서 보냈는데 예. 최근에 시장 금리가 빠지면서 오히려 연준을 상대로 돈 장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예. 예. 그게 사실 피크 치고 최근 한 일주일 제가 가장 최근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제 픽아웃은 조금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얼마 남지도 않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BTFP발 소위 완화 돈을 푸는 정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지금 다시 한번 치솟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저도 이제 이것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것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되는 거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자금 유입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의 평가가 상당히 이제 빡빡해지는 빡빡해지고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네. 이건데 지금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겠는데 지금 2주 전에 그때 달러 인덱스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보시면 제가 하늘색 선을 쳐놓은 게 작년 12월 13일, 12일 정도에 FOMC 회의 있었던 데 파월이 피봇했을 때 네. 그때보다 이미 이제 완전히 달러 지수는 그때 높이를 뚫고 올라갔고요. 보시면 그때보다 달러 지수가 더 높죠. 확실히 지금 이미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마 제가 그때 금리는 아직은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2년물 금리나 10년물 금리도 보시면 확실히 다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와서 그때 12월 FOMC 피봇 했을 때 그 수준까지는 다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이 다 시장 말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빡빡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위험 선호 현상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기에 덤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미국이 1년 중에 월별로 계절성이 2월이 좀 두 번째 정도로 약한 때고요. 특히 2월 하반월이 희한하게 약합니다. 이유는 뭐 알 수 없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항상 좀 약한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거와 맞물린다면 2월 말까지는 상대적으로는 시장이 어떠한 그러한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 기술적으로 봐도 뉴욕 증시 뭐 3대 지수 다 뭐 데일리나 위클리나 할 것 없이 좀 과매수 부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 하에서 또 2월에는 늘 계절적으로 2월 하반월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시기였다. 뭐 그런 것까지 나오니까. 근데 저는 월요일마다 우리 송 대표님 갖고 오시는 자료 보고 있으면은 저도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직관적이에요. 갖고 오시는 자료들이. 아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탁 12월 FOMC에 선 딱 끊어놓으시고 보니까 네. 예, 10년물 수익률도 거의 회복 다 해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AI인데 요즘 뭐 AI 얘기 빼고는 할 게 없어집니다만 엔비디아 괜찮겠습니까? 알 수 없죠.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실적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가 과연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 논란이 SNS상에서, 특히 트위터상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레딧이라고 이게 이제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한 논란들을 불러일으켰었고요. 거기에 이제 소위 먹잇감을 던져준 게 소위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그 오피니언 기사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제 저기 SNS에다가 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더니 엄청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건 뭐 맞다 틀리다 막들 난리.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엔비디아가 화제의 중심도 있고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증거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장이 뜨겁구나 혹시 엔비디아에 대해서. 요 차트가 뭐냐면 과거에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대장주는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시스코 시스템즈였죠. 네, 시스코였습니다. 소위 이제 소위 라우터라는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AI 시대를 연다면 당시에는 인터넷을 시대를 열려면 라우터가 있었어야 된다. 라우터의 대장주가 이제 시스코였고요. 지금 시스코가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은 이게 90년 초반부터 하면은 거의 10배 이상 올랐었던 종목인데 이미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막판에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의 2020년 거의 코로나 발생 초기 시대부터 해서 같이 연결해 보면 희한하게 모양새가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했던 기사의 그 주창자의 말은 시장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경쟁이 결국 있고 독점적일 것 같은 게 영원하지 않고 과열 투자하고 과잉 투자하면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상당히 급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소위 이제 약간 주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응 상대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차트로서 이제 이것이 나온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재미삼아 이제 사실은 요걸
대응을 했는데 네. 말씀 주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반대 예. 반대하는 이제 차트들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나오겠죠. 예.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다음 차트인데 네. 예 심지어 이제 제가 올렸던 요 이제 소개한 차트에 바로 다음에 반대하는 차트를 또 아.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 이 차트 바로 다음에 이제 그 트위터에 이제 반대를 하는데 요걸 한 해만 더 땡기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96년도부터 같이 비교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엔비디아를 9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반영을 하면 아직 1년 이상 남는데 그러니까 99년도에 소위 진짜 닷컴 부분에 마지막 예. 올라가는 거 한 3배 그때 올랐다. 하하. 그러면 시스코가 3배 그때 올랐었는데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부터 한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누구는 이걸 차트 크라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차트 크라임. 예예. 이게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 갖고 장난치는 거죠.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게 저 여기에 품은 이제 꿈은 항상 사실은 그 과거에 일어난 것이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위 운율이 있다고 그러죠.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라임이. 예, 예. 라임이 이제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 때, 저 차트를 보고 제가 바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99년도 초, 예. 98년도 말, 99년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98년도 말에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그 상반기에 있었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그해 여름 이후로는 LTCM이라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엄청난 이게 부도 사태 네. 우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것들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LTCM이 지금은 다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당시에 노벨 그 경제학 수상자들이 다 참여했던 엄청난 펀드였거든요. 그 옵션 모델 만든 사람 아닙니까? 예, 블랙숄즈 예, 모델을 예. 했던. 그 사실은 그래서 엄청 잘 나가다가 저때 LTCM 때문에 이거 금융기관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느닷없이 그린스펀이 98년도 10월부터 3회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과잉 대응이었던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네. 시장에 돈이 확 풀리면서 네. 99년도에 닷컴 버블을 촉발시키는 엄청난 상승장을 유발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올해 들어오면서 올해 2024년이 99년도와 같으냐, 99년 초입이냐, 2000년도 초입이냐 이 논란이 그 지금 논란이네요. 되게 많아요.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니까. 2000년 네. 초반이다라고 하는 분은 앞서 소개했던 차트가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고. 맞습니다. 99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1년 바짝 또 시세 난다. 예예.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중요한 게 또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 또 유동성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왜 시장에서는 올해 7번 금리 인하를 기대했겠습니까? 주식이 날아가고 채권이 날아가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해주고 저런 버블이 생길 수 글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매우 강하게 자신들의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5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4%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85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2,900원. SK하이닉스는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46,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1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0,000원. 현대차가 1%가량 오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55,0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기아가 0.78%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16,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8% 하락이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68%,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438,500원. LG화학은 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1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호가에서는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248,500원. 에코프로도 2.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27,000원이죠.
HLB가 1.6%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69,700원, 알테오젠 1.3% 상승이 예상됩니다. HPSP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57,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NKM이 2.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6천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6만 5,500원. 리노공업 0.48% 하락이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0.6%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7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뭐 지금 호가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글쎄요,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뭐 지금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저 PBR 관련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 만큼 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또 시장 방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예상 체결 지수는 주말 뉴욕장에 비하면 그래도 저 정도면 뭐 고무적인 거 아닌가요? 사실 CPI 발표되고 나서도 우리 증시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었고 예, 네. 그래서 뭐 PPI까지도 글쎄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송 대표님 보여주신 첫 번째 차트에서 지난 1개월 동안 우리가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2등 먹었는데 그게 지금은 약간 글로벌 증시하고는 약간 다른 결이 느껴지는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예, 결국은 일본이 사실 작년에 올라갔던 것들이 사실 테크주보다는 저 PBR주 올라간 게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저 PBR주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많죠. 시장 자체가 저 PBR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이번 기대는 혹시 미국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정책을 잘 통해서 주주환원이 잘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 유입을 충분히 좀 더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마련해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잡을 걱정이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왜냐하면 또 일부는 이런 주주 환원을 되게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또 대주주들 위주로 좀 좋게 해주는 정책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어떻게 맞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본이 사실은 지난 한 그 아베 이후로 계속됐었던 그런 정책들이 주주 환원, 그다음에 투자자들한테의 투명성,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을 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화했던 것들이 국내에서도 사실은 좀 더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결국은 길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 소위 디스카운트를 리레이팅으로 바꾸는,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좀 긴 호흡의 어쨌든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가 지표는 저렇게 뭐 어쨌거나 2월달, 3월달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최근 들어서 살짝 도는 것다 이런 얘기고. 좀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 내용들 듣던 중에 가장 이렇게 좀 저 표현은 좀 수정해야겠다 싶은 게 그동안 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살짝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들 하세요. 언제 물가가 떨어졌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을 뿐이지. 맞습니다. 물가가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물가가 그동안 떨어진 적은 없는데 그래프를 띄워놓고 물가 그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살짝 올라요. 증가율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번 고속도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다른 도로들이 많이 생기면서 폭망한 경부선의 한 휴게소에서 손님들 하나도 없는데 들어갔더니 장사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3,500원이나 4,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칫솔 치약 키트가 하나 스티커 더 붙여서 5,000원 붙어 있어요. 그냥 우리 저 가게에서 먹는 크림빵 말입니다. 또 이렇게 스티커 하나 더 붙여갖고 2,000원 붙어 있어요. 제과점빵보다 더 비싸요, 그게. 누가 가겠습니까? 야, 인플레이션이 이런 거구나. 그냥 다들 힘들다 하면서 남들 올릴 때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Anyway,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 두 개의 차트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또 나온 소식이 AI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뭐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AI 반도체 투자에 한 우리 돈으로 133조 원 이러면은 이제 한 천억 달러죠.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사실 그 이전에 또 오픈에 그 챗GPT 그 창업자 샘 올트만도 사실 뭐
자체적인 오픈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AI 반도체 투자에 다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러면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제2의 경쟁자가 나오기 전까지 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보려면 이제 가장 큰 게, 그 전에 이 차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빅테크, S&P 500에서는 빅테크가 있는 게 IT 업종하고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면 우리는 SK텔레콤, KT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기는 저 안에 이제 구글이나 뭐 이제 메타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IT와 통신 서비스 업종의 합의 시가총액의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과 그 두 업종의 이익의 합의 비중, 전체에서의 비중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은 짙은 파란색, 하늘색 선은 이익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게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랑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결국은 이익 비중이 덜 적으면 시장이 시가총액을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비싸지는 거고 저것이 역전되면 싸지는 거겠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전체 시가총액 비중하고 이익 비중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가 2000년도 초반입니다. 네. 닷컴 버블 있을 때 네. 같은 이익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값을 쳐줬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엄청 성장할 건데 네. 지금 저 정도 벌어진 게 2000년도 저 때처럼 저기 제가 이제 거리를 측정했는데 저기 두 배 세 배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시총이 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네.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네.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한 네.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2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제 대통령의 날로 휴장하고 이제 수요일 지나고 나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1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반전을 꾀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국내 증시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으로 2,65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4% 떨어집니다. 85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1% 강보합권이네요. 72,900원. SK하이닉스가 0.2% 떨어집니다. 146,4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으로 40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집니다. 822,000원.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54,000원이고요. 기아가 1.3% 상승합니다. 117,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떨어집니다. 62,100원이고요. 셀트리온 0.2% 상승으로 18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7% 떨어지네요. 438,500원. LG화학이 1.98% 상승하면서 51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금융주들 흐름이 좀 괜찮은데 금융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3.9% 4%까지 올라갑니다. 58,000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하고 지금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물 건너간 상황이고 어쩌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면서 금융주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그런 금리 인상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상홀딩스 지금 16% 급등 중이고 TY홀딩스 우선주도 강세고요. SK스퀘어도 3.2% 올라갑니다. 그 밖에 KB금융 신한지주 1% 이상 올라갑니다. 68,800원, 45,1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JB금융지주, 신영증권 우선주.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의 강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유틸리티 섹터의 상승도 눈에 띕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전력이 지금 4% 강세 2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한전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에서도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망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증권사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12% 급등 중이고요. 한국가스공사도 6% 강세, 삼천리 서울가스도 강세고요. 지금 네, 한국가스공사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입니다.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3.5% 떨어집니다. 61만 7천 원. HLB가 2.7% 강세입니다. 7만 500원이고요. HPSP가 0.68% 하락 5만 8,1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2% 떨어지면서 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약보합으로 10만 2,900원이고요. 엔켐은 반등 보여줍니다. 확실히 호가랑은 다르네요. 3% 상승 26만 5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약세, 리노공업이 0.7% 떨어집니다. 아, 오늘 신성 델타테크 그동안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오늘 주가 자체는 또 차익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좀 급락 흐름 이어집니다. 13% 하락으로 10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지금 사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뭐 뉴스를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전공의들 지금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비대면이라든지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케어랩스가 지금 21% 급등 중입니다. 6,990원이고요. 인성정보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유비케어 16% 강세 7,230원이고요. 토마토 시스템 루닛도 지금 5% 3% 강세입니다. 나노엔텍도 6% 강세입니다. 3,83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루엠텍, 비트컴퓨터 모두 5% 이상 올라갑니다.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4% 강세네요. 오늘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79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78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202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120억 원 매도 우위, 기관 1억 원 순매도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좀 많이 삽니다. 지금 2,137계약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은 지금 현재 이런 90전 하락한 1,334만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는데 환율은 또 떨어지네요. 달러는 네.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뭐 달러하고 미국채 수익률이 딱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송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 뭐 이 차트를 보면은 엔비디아 이제 다 온 것 같고 저트 차트를 보면 앞으로도 한 두억 뭐 선업에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점에서 결국 이 유동성이 말해 줄 텐데 결국 달러가 역시 약세로 가고 미국채 금리가 내려주고 이런 장이 온다면은 이거는 진짜 뭐 더 날아가는 거겠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또 이제 조정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뭐 우리 시장은 지금 정민 앵커님 두루두루 소개해 주는 거 보니까 딴 거 없네요 또. 초전도 테스트 다 털고 나와서 원격 진료로 가고 있네요. 참 발들 빠르세요 보면은. 그런데 예, 외국인들은 아예 지수 땡기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벌써 3,000개입니다. 지수 선물. 네. 지금 뭐 한 5, 6분 만에. 이러면 또 오늘 이거 만 개짜리 아닙니까 이거? 통상 흐름이. 네. 어느 쪽이 가고 어느 쪽이 빠지고를 갖다가 다 맞추기는 어려운데 지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2,720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그 인덱스 쪽에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뭐 투자해놓고 여기 와서 얼마 갑니다 하면은 또 오해 소지도 있고 뭐 그거 해서 예. SBS, BGS 이러고 있는 동안은 이거 끝나고 했다가 이제 또 얼굴이 초췌해지겠죠. 번 날은 조금 깔끔해졌다가 또 터지는 날은 또 칠해졌다가 뭐.
아, 괜히 선행매매로 오해받을까 봐요. 예. 네. 뭐 선물까지 걸겠다고 또 나설 수도 있죠. 나중에 여기저기서 안 불러주면.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엔비디아 앞서 얘기 주셨잖아요. 그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 2주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왔던 그 기사였는데 그것도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셀 엔비디아. 셀 엔비디아. 허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갖고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바클레이즈에서 2주 전 금요일 날 그러니까 신용 분석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 뭐냐면 엔비디아 회사채에 대해서 언더웨이스로 이니시에이션을 한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시작한 그런 차트 나왔는데요. 이 빅테크는 넘어가서 그 다음번 10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뭐, 네, 내용 결론은 뭐냐면 그건 이제 소위 주식 보고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채, 엔비디아가 네, 네. 발행하는 회사채가 레이팅이 너무 높다, 너무 비싸게 거래된다. 결론은 이제 그건데 그쪽에서 사실 주장한 그 내용들은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전달하려고 이제 갖고 온 차트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걱정하는 건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에서 AI GPU 시장에서는 98% 사실상 독점입니다. 예. 혼자 잘하고 있는 건 분명 많은데 예. 문제는 걱정이 고객들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고객들이 조금만 마음을 바꿔먹으면 이게 순식간에 사실은 이러한 고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거 추정돼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2등이 메타, 15% 13% 네네. 매출 차지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거의 그래서 이 델타까지 해서 총 위에 상위 다섯 개가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해요. 그러네요. 여기서 한두 개만 빠져도 꽤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업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사실은 진짜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거를 본인들이 TSMC 직접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기 위에 2등, 3등인 메타와 아마존은 이미 공공연하게 자체 AI 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그렇겠죠.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저 두 개만 합쳐도 거의 20% 가까운 매출이 갑자기 확 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걱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하는 거는 우측에 보시면 조금 더 키워주시면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하고 대만 합치면은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싱가포르까지 합하면 거의 70% 가까이 있는데 60%가 넘어가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지금 이 그 엔비디아 GPU를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입을 한다는 얘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소위 그 최첨단 그러한 그 칩들은 중국이 수입 못하게 못 예. 팔게 하려는 예.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대략 중국 쪽이 그냥 여기서만 놓고 봐도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게 20% 되고 나머지 루트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들 상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제재가 엔비디아의 고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 걱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기 상위 6개사, 저 밑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외에 6번, 7번 중에 7번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코어 위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기 비트코인 예. 발굴하던 회사인데 예. 예. 채굴하던 회사인데 지금 이런 엔비디아 AI 쪽 그런 서버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바뀌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런 자기네들의 고객, 중소 고객들한테 투자를 해줘요. 돈을 빌려줘요. 아, 네네. 돈을 주고 그럼 그 돈으로 이쪽이 GPU를 사서 다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근데 이건 과거에도 많이 꽤 있었습니다.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해갖고 벤더한테 내 물건 사줄 때 돈도 같이 빌려주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경기가 좋고 그 회사가 잘 될 때는 좋은데 문제는 그 나머지가 어려워질 때는 소위 레버리지가 걸리는 거죠. 내가 돈까지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이걸 잘 못 갚을 정도가 상황이 되면 제가 매출처도 잃으면서 돈까지도 잃게 되는 이제 두 가지 약수환에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99년, 2000년에 노텔 같은 회사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이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금 투자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한테 묻기 시작한 거죠.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겠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대체는 없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이게 주요 고객이 너무 한 다섯 개 한정돼 있다. 그들 중에 일반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머지 중소 투자자들한테는 내가 돈 줘서 걔네들이 영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것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엔비디아가 좀 명확한 그런 답변들, 전망들을 내주면 이번 수요일 실적 발표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35배, 36배가 되게 싸다고 하지만 그건 지난부터 1년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한 800불, 1000불 가려고 그러면 네. 지금 성장률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 10배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그때 사실은 향후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고무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영원하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주가 목표 주가를 잡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측면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근히 지금 보면은 여전히 뭐 우리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비중은 테슬라인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워낙 AI 열풍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한 두 번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저는 계속해서 요즘 하이닉스 차트를 계속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위클리나 먼슬리 할 것 없이 이 15만 원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막히면은 소위 말하는 더블탑이고요. 이거 열면 이제 새로운 경지로 가는 거고 이쪽도 고비인 것 같아요. 저 PBR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도의 어떤 그 랠리에서 여기서 조금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런 차원이라서 이 부분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네. 혹시라도 말씀 주신 대로 기술주가 워낙 목에 차서 네. 더 가면 좋겠지만 네. 흔들린다면 반대편에 이걸 해지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많이 논의된 게 아까 우리 지금 금융도 있고요. 네. 가장 큰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워낙 지금 요즘에 이제 고생들 하고 있고 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가 기술주하고의 상관관계 상관계수가 제일 낮아요. 아. 그러니까 기술주가 올라도 덜 오르고 아. 빠져도 덜 빠지는 거죠. 아하. 아,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보면 차트가 맨 위쪽에 있는 거 보시면 에너지 왼쪽에 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상관계수가 0.3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기술의 제일 멀리 편에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반면에 에너지가 워낙 캐시플로우는 지금 좋아서 예. 지금 자사주랑 배당 주는 걸 합친 그걸 다 합쳐보면 주주 환원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8%. 네. 그러면은 사실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PBR이 주주환원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기술주의 고성장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